이재명 대표는 오늘도 재판에 출석합니다. 위증교사 혐의 관련 재판인데요. 이것도 다음 달에 1심 선고가 예상돼 있습니다. 맞습니다. 이 대표는 오늘 3시 서울중앙지법에 출석할 예정인데요. 말씀하신 대로 오늘 재판은요, 이재명 대표가 받고 있는 4개의 재판 중에서 위증교사 혐의에 대한 것입니다. 이 위증교사 혐의는요,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와 함께 다음 달인 10월 1심 판결이 내려질 전망입니다. 참고로 위증교사 사건은 이재명 대표가 2018년 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재판에서 무죄를 받기 위해서 당시 증인으로 출석을 했던 김병량 전 성남시장 수행비서에게 위증을 요구했다라는 내용이고요. 이 공직선거법 위반 재판은 이 대표가 지난 20대 이 대선 후보 시절 대장동 개발 특혜 의혹이 불거진 시기죠. TV 인터뷰 등에서 고 김문기 성남도시개발공사 처장을 몰랐다고 말을 해서 이게 이제 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 혐의를 받고 있는 겁니다. 이 대표는 지난주 금요일에도 이 선거법 위반 재판에 출석을 했고요. 오는 20일 결심 공판이 예정돼 있습니다. 하지만 이 대표 지난 금요일 재판에서도요, 성남시장 시절에는 김문기 처장을 몰랐다, 이런 기존 주장을 이어간 것으로 전해졌습니다. 같이 이제 호주 출장을 갔다, 이 사실 저희가 몇 차례 전해드렸었는데 그때 골프를 같이 친 거는 사실인 것 같다. 하지만 김 처장에 대한 기억은 없고 또 하위 직원과 채통 떨어지게 사소한 잡담을 안 한다, 이런 말도 했다고 합니다. 비극적 선택을 했던 김 전 처장이 살아있다면 좀 모욕감을 느낄 수도 있는 그런 발언이 아닌가 싶습니다. 네, 이 대표는 지난 재판에서 고 김문기 처장에 대해서 언급하면서 객관적으로 접촉은 했던 것 같지만 사람의 기억력은 한계가 있다며 접촉했다고 하더라도 인지하지는 못했다. 그러니까 만난 적은 있겠지만 김 처장을 안다고 말할 만큼 인지하고 있지는 못했다는 취지의 주장을 했습니다. 검찰은 호주 출장 중에 이 대표와 김 처장이 함께 찍혀있는 사진들 여러 장을 제시하면서 김 처장을 알지 않냐 이렇게 따져 물었는데 이에 이 대표가 기억이 혼자하긴 하는데 골프와 낚시를 한 건 사실인 것 같다면서도 공을 치느라 정신이 없어서 다른 누구와 대화를 깊게 할 시간이 없었을 거고 하위 직원들과 채통 떨어지게 사소한 잡담은 하지 않는다고도 설명했는데요. 이 대표는 대선 후보 당시에도 김문기 처장이 하위 직원이라 기억이 안 난다고 말한 바 있었죠. 이 대표의 목소리 다시 들어보시죠. 제가 뭐 그 실제로 하위 직원이라서 기억이 안 나고요. 그 사람들은 저를 다 기억하겠죠, 당연히. 같이 갔으면 그 사람이 얼굴이야 제가 봤겠지만 그 사람이 이 사람인지를 여러분은 어떻게 압니까? 네, 이 대표는 또 김 처장과 골프와 낚시를 함께 했음에도 김 처장을 인지하지 못한 이유에 대해서 뭐 사람이 컴퓨터가 아닌데 접촉했다고 해서 전부 기억하는 것도 아니고 입력이 됐어도 영구적으로 기억이 확고하게 유지되지 않는 게 정상이다라고 주장을 했습니다. 그러면서 골프와 낚시에 대한 기억 역시 재판 과정에서 형성된 건지 언제 돌아온 기억인지는 불명확하다고 했는데요. 이 검찰이 제시한 만남 사실이 있었던 건 맞지만 이 당시에는 김 전 처장의 존재를 인식하지 못한 만큼 이 지난 대선 과정에서 고의로 김 전 처장을 모른다는 허위 사실을 말한 건 아니다, 이런 취지로 해석이 되고요. 또 검찰이 대선을 앞두고 대장동 의혹에 연루되지 않고자 김 처장과의 관련성을 부인하려 한 거 아니냐라는 지적에 대해서는 그 사람과 특별한 인연이 기억에 없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관심을 가질 특별한 이유가 없었다면서 이 유동규만 해도 엄청 시끄러운데 라고 반박하기도 했는데요. 관련해 고 김문기 처장 아들의 지난 목소리 듣고 오겠습니다. 이재명 후보는 왜 어째서 아버지를 모른다고 기억이 안 난다고 거짓말을 하는 건지 궁금합니다. 유동규 본부장과 함께 골프까지 같이 친 아버지를 이재명 대선 후보는 기억하지 못하고 있습니다. 아버지의 아들로서 정말 납득이 가지 않습니다.